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그 30대 남성, 함께 살았던 전 연인까지 살해했다고 본인이 자백했습니다. 그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남성이 어제 결국 구속됐습니다.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향하는 남성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.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? 네, 돈을 노리고 범죄 저지른 거 맞습니까? 저쪽이요. 추가 범행 사실 있나요? 피해자 돈 노리고 범죄하신 거 맞습니까? 피해자 돈 어디다 쓰셨나요?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? 자,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었죠. 근데 오늘 경찰이 신상 공개회의를 열고 이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까 말까 이걸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혐의라면, 죄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? 신상 공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겠죠. 경찰청의 신상 공개 지침이란 게 있습니다. 일단 네. 강력 범죄여야 되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또 하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되는데요. 지금 전문가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 집에서 타인의 것들로 추정되는 여러 물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. 그렇다면 여죄 가능성이 매우 열려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이 범행과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얼굴과 그 신상을 공개해야만 수사에도 도움이 될 거다.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합의금 얘기를 하다가 살인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여자친구 네. 쪽 살인 이유도 또 밝혀진 게 있습니까? 일단 피해자는 말이 없죠. 지금 시신 수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. 전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됐고 금전 문제로 다투게 돼서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고 가방에 담아서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것인데요. 이 부분도 사실 여러 정황을 좀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명확히 밝혀진 건 네.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. 자, 남성은 지금 모든 살인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경찰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돈을 노렸다는 점으로 봤을 때 계획 범죄로 판단을 하고 의심을 하고 수사를 점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남성이 직업도 없으면서 상당히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해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였는지 화면 보겠습니다. 일단 변변한 수입이 없는데 100만 원에 가까운 양주를 마시기도 했고 그리고 생활비로 2천만 원가량을 사용했다. 또 하나, 전 여자친구 명의 신용카드와 아파트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세계 카드사에서 1억 원가량을 사용했나 봅니다. 가압류가 걸려있다. 그만큼 흥청망청 썼다.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래서 경찰은 혹시 돈이 떨어지면 돈 때문에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진희 변호사님 판단은 어떻습니까? 네, 지금 이제 본인은 이제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사법적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우발적이냐 그리고 의도적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형량이 좀 줄 수도 있지만 네. 계획된 범죄다 하면 나중에 또 형량이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. 근데 이 사안을 보면 지금 이제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도 살인을 한 다음에 택시기사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이게 금액도 꽤 되던데 한 5천만 원가량이 네. 사용을 했다고 하고 또 본인이 이제 어떤 변변한 직업도 없으면서 생활비를 한 2천만 원가량 사용하고 또 고급 양주를 마시고 또 카드사에 또 1억 원가량 이게 채무가 있어 이것까지 가압류가 걸리는 상태면 본인이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아 내가 이걸 어떻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해야겠다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주변 이웃들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보시죠. 밝고 인사 잘하는 청년이었다라고 이웃 주민들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두 얼굴 택시기사 살해범, 국민일보 이렇게 보도했는데요. 불과 4개월 사이에 동거녀와 택시기사 두 사람을 지금 밝혀진 것만 봤을 때 잇따라 살해한 이 씨가 인사 잘하고 밝은 청년으로 주변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. 그래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.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이수정 교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남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
타인의 물품이 많이 있답니다. 그래서 그 타인의 물품들의 주인을 찾아가지고 계속 연락을 해보는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. 생존 여부를. 상당히 뭐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여요. 옷장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여성을 초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검거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전과가 많지 않아서 점수가 그렇게 25점이 넘어가는 그 정도로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. 자, 추가 살인 여부도 경찰은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수사 상황을 저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